이리 가서는데 이렇게 손 빼고 이제 가는 데 다른 데를 갔는데 요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글이 들어가면은 맞고 똑같잖아. 안 바뀌었다 했는데 다른 데 가니까 되지. 그래서 여기 맛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없애겠다는데 나는 이래 놓고 거기 다른 데 가면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건 이겼다는 얘기거든. 이래가 이 집을 파괴하기 때문인데 백으로서는 이렇게 받아주기를 원하지. 그럼 자기가 이렇게 놓고 여기를 한칸 띄어라 하는 거야. 안 띄면 이거 젖혀가지고 이단 젖히겠다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넓어지고 이거는 줄어드니까 백으로, 흙으로서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이걸 원하는 건데 흙이 이때는 여기를 응수 타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받는 수와 이쪽으로 받는 수와 이쪽으로 받는 수와 이쪽으로 받는 수와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그때는 받아, 이렇게. 받으면은 지금은 안 받으면은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때 이렇게 받으면은 지금이 나가면 설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걸 받는단 말이에요. 받는데, 받을 때 이쪽으로 받아 놓으면은, 백이 이제 다른 쪽으로 만약에 손을 돌려 가면은, 흙은 여기가 거의 선수 형태야. 왜? 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자리 자체가 백으로서는 놔야 될 자리.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나가면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죠? 이쪽으로 놓으면은 이쪽으로 했을 때, 이쪽으로 놨을 때, 이쪽으로 놨을 때, 이쪽으로 하면은 꺼내요. 여러분,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나가면 올라갔을 때, 이걸 놨을 때, 이거를 단수 치고, 이리 나가고, 이쪽으로 나가면은, 이쪽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가면 된다고. 나가서, 이쪽으로 나가면은, 이쪽으로 나가면은, 이쪽으로 나갔을 때, 이렇게 하면은, 여기와, 맞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가면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여기는 있든지, 응? 여기 보강을 하든지 하면 이렇게 끼면은 여기 또 약점이잖아요. 요거는 살았어. 이쪽으로 돌아도 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놔도 이게 선수 형식이니까 먼저 놓으면은 이걸 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놈 사는 거예요. 이쪽으로 나왔을 때, 이쪽으로 하면은, 이쪽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 이때는 젖히면은, 놓고, 땅수 치고, 놓을 때, 여기를 나왔을 때, 이쪽으로 땅수 치면은, 흙이 1이나 해도, 여기 보강을 하면 이걸 따야 되거든. 딸때 흙이 선수를 자고 다른 데 가면은 흙이 좋은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걸 먼저 단수를 치고 올라갈 때, 그때 이거를 단수를 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거든. 이쪽으로 이으면은 그걸 먼저 붙이는 수가 있어. 여기 놔야 되잖아, 그지? 이리 놓을 때, 여기 놓고, 이리 놓고, 응?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놓고, 이리 놓고, 이리 놓고, 놓고. 장문으로 잡으면은, 응? 요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이라면, 이게 나중에 사는 맛이 있어. 이쪽으로 젖히면은, 응?
이걸 먹으면은 먹이 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먹어야 된다. 이걸 먹으면은 응? 죽잖아요. 돼지. 이걸 먹으면은 이거 땅수 하나 지나갖고 먹으면 이걸 먹으면 넘어가 사는 수가 생겨. 예. 이쪽으로는 응? 응, 먹겠지. 요거 이제 사는 맛은 남아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나가는 소에서 사는 맛은 남아있는데 이거는 지금 살리면은 대세에 뒤진다. 거기 이래서 살리는 맛 놔놓고 그냥 가는 거야. 요 상황에서 요 상황에서 그냥 가는 거야. 나중에 살려야 돼. 응? 단수 치고 놓고 여기 놓을 때 그 사람이 단수를 치고 이거를 놓을 때 단수 치면은 특히 이걸 단수 치면 응? 왜냐면은 이걸 이으면은 아까 이수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잊지 말고 단수 치면은 나가고 나갔을 때 지금 당장 축이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나갈 때 나오면은 여기서 먹을 가능성이 많아요. 응? 그죠? 그때 여기 치면은 온다고. 그때 이리 놓고 이쪽으로 놓고 이쪽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겠는데 이거라도 이리 해도 그죠? 나야 되잖아요, 그죠? 밑에 치고 나가면은 이 돌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지키려고 이야기하다가 여기를 내면은 이쪽 수는 별로 반영을 못 받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은 이걸 띄었을 때 잡으려고 하면은 일이 나야 되는 거죠. 그때 이렇게 요리 놓으면은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막으면은 이렇게 살아버려. 그 놈이를 막으면 살아버려. 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잡으러 오면은 응? 요거 먹으면 충분히 되는 거예요. 먹으면. 그냥 이쪽으로 해서 이리 먹으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잖아요. 그죠? 100의 최선에서는 이수야. 그럼 이쪽으로 놓고, 이리 놓고, 그죠? 이리 놓고, 이리 놓고, 이리 놓을 때, 이리 놓고, 이리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의 수가 되는 거예요. 길을 내줘야 되고, 이래가지고 또 흙이 선수로 가버려요. 만약에 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응? 여기 있을 때는, 백이 잘, 입기 잘 안 해. 왜 안 하냐면, 그거 안 받아주면, 안 받으면 다른 데 두겠지. 얘는 밀어도, 이 돌 때문에, 이리 막으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야. 그때 이쪽으로 했을 때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 안 좋은 거야. 왜 안 좋은 거냐면은, 이쪽으로 받았을 때, 이쪽으로 받으면은, 이리 했을 때, 이렇게 놓는다면은, 이게 너무 좁아. 여기 있어야지. 여기 있으면 너무 좁아. 다른 데 두다가 혹시 뭐 이런 데 이런 데 왔을 때 그때 들어가야지. 응? 그때 이제 들어가야지. 이 좁을 때. 이게 이렇게 좁게 일이 있다면은 그냥 놓고, 이리 놓고, 제치고, 받았을 때, 여기를 손 빼고 가면은 이게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또 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으로 놨을 때는 그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응? 이리 나. 응. 바로 받으면은 응? 이 돌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